굿모닝. 아이들이 데이케어 무사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은 할머니 휴일날 마음껏 꽃장난, 꽃놀이 할 수 있고 흙장난하고 물장난하고 할 수 있는 날.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아까워. 아, 아까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어? 지는 꽃이 벌써 생겼네. 하나, 둘, 세 포기. 오, 네, 다섯. 난 혹시라도 뭐, 삽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고 가위 들고 나왔는데, 아, 이런 게 보이면은 허전해질 텐데. 허전해질 텐데.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꽃이 지면은 미련 없이 잘라야지 나머지를 이렇게 기운 빠지게 안 하고 이렇게. 오, 잘못 자르면은 엉뚱한 거 자른다니까. 이거 봐, 잘 확인하고 잘라야 돼. 거기가 휑하졌네. 그래도 이런 아침 풍경이 좋아요. 근데 어제 이놈 하나 잃고 오늘 아침에 어떤가 현관문 열고 확인했어. 다행히 붙어 있더라고. 다행히 붙어 있었어. 이렇게. 아, 바람이 불면 또 다시 추워져가지고 또 꽃은 좀 더 오래 가요. 그게 좋아요. 또 춥긴 추운데 꽃은 오래 가서 좋아요. 이렇게. 어제 내가 핑크하고 저그레드하고 레드보다는 자두색 같은데 그 싱고니움 내가 잘랐는데 물꽂이 한다고 이렇게 뿌리 내리고 벌써 굽어지길래 포기를 좀 속아줬어요. 근데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렸네. 아니, 돌아서면 잊어버릴 나이라는 건 이름이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 찾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 추우니까 대신 꽃들이 좀 싱싱하게 좀 더 오래가는 게 그거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생각을 이렇게.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더우면 확 피고 팍 쳐가지고 아쉬움이 많은데, 아유,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나갑니다. 가든으로 가요. 아, 베고니아 꽃. 베고니아 꽃이 피해서 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가루도 있지만은 지니까 조금 봉성해지는 것 같아. 그것도 아쉽고. 여기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내년에는 여기 끝까지, 여기 하나 더 올려서 끝까지 쫙 점점 내려가야지. 그 대신 다육이는 여기로 쫓겨났네. 이렇게 다육이도 꽃이 펴요. 베고니아, 제라늄 꽃만 꽃인가요? 갈란디바? 겹꽃은 갈란디바라고 하고 흙꽃이 갈랑코에라고 했는데 갈란디바도 이쁘지만 우리도 이뻐요. 항의합니다. 이렇게. 어, 바람 불어. 추워. 여기는 바람이 남극바람이라 아마 이렇게 얼음바람이 올라와요. 오, 알비제라늄도 꽃 피네. 이렇게 알비제라늄도 꽃이 폈어요. 이렇게 이제부터 시작이죠. 피고 지고. 그래도 또 화분은 치우고 이렇게. 저번에 화분에서 양난 화분에서 뽑았더니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 헤헤. 이것도 뭔지 고무나무긴 고무나무인데 공원에 있는 큰 고무나무 그 열매 씨앗을 물어다 던져놨나. 밤에는 박쥐들이 와요. 여기도
상처받친 뒤 먼지 이렇게 군데군데 제라늄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우와 우와 호주 양귀비 요 맛에 키운다니까 기다리면 이렇게 거의 점점 이만큼 여기 꽃대 다 올라오네. 요 앞에까지 쑥이 막은 것 같아. 쑥 때문에 조금 여긴 엉성하네. 앞에는 와 이게 호주 양귀비 끝에는 핑크빛이 있지만 이렇게 하얀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피고지고 이것도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저걸 좀 해결해 볼까. 아 맞먹는데 무서워. 아 저걸 어떻게 해. 진짜 무서워 저거는. 근데 저거 잘라줘야 밑에 무거운 게 오늘 햇빛을 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작년에 27개 올해는 50개 목표인데 목표 달성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여름부터 막 그냥 꽃을 피우지. 용과 드래곤 플루였습니다. 이게 그때문에 이것도 잘랐는데 그늘 만들어가지고 그 대신에 무궁화는 아 그냥 웬일이냐. 그냥 내 자리 내 위상을 높여라 하고 이렇게 무궁화 약 뿌려줘야지. 저것도 그렇네. 이렇게 배추가 이제는 뽑아버려야 되겠다. 한 번 더 키워서 나물이 맛있던데. 완전히 씨받을 건 없고 유채꽃처럼 이쁘네. 좋아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봐야죠. 맹문동인지 몸문동인지 이렇게 보라색 꽃 피는 것도 이쁘고 잘 크거든. 어? 요거 아이비 그때 잘라진 거 꽃봉오리 다 났네. 아이비 제라늄 이게 얘가 인큐베이터로 제일 좋아요. 이게 물이 고여 조금 고이듯이 말듯이 이렇게 딸기도 조그만 게 그렇게 재미를 준다니까. 딸기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게 호야 꽃봉오리도 이것도 폈어요. 이게 제일 안 튀고 완전히 꽃봉오리 탔네. 이것도 꽃봉오리 안 튀고 애매하더니 탔어요. 두 개, 다섯, 여섯 개나 이쁘게. 이게 제일 큰 꽃송인데 보통 막 야구공만하게 피는 꽃송인데 올해는 조금 부실한 것 같아. 송이가 없어요. 이렇게 신비디움이 9월이 꽃이니 9월이면은 만개하는데 올해는 좀 추워서 조금 오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게 뭐지? 아니 파파야가 빵꾸가 났어요. 구멍이 저렇게 양지게 쪼아 먹는 게 아니라 오래 먹는 거 보면은 포슴이 오는 것 같아. 포슴 우리 집에 포슴에 밤에 고양이 같이 덩치도 고양이만 해서 나무 타는데 사실은 여기가 포슴 집이 있는 것처럼 밤마다 와서 날 괴롭히더니 여기 나무를 이만큼 이게 나무를 잘라버린 거야. 이게 나무를
완전 20m 되는 큰 나무를 이런 전나무 같이 막 그냥 퍼져 있는 거를 잘랐더니 이렇게 자국이 남았어요. 그리고 안 오는 거는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포슴 파파야 구멍 빵꾸냈네 먹느라고. 다 먹어라. 우리는 눈여기만 할게. 한번 막 10개 수확을 해가지고 건강한 거 깨끗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짱았지 했더니 이 별로 우리 입맛은 아니야. 안 먹어보면 그거 시도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여기 새끼들이 모종이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새끼들이 모종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길러가지고 이거를 새끼를 쳐볼까 하는 궁리 중. 근데 저런 게 자라서 막 크면은 위에서 어미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라졌는데 이번에는 새끼를 좀 키워볼까? 궁리 좀. 그래도 아직 파란 하늘에 신비디움 노랗고 빨갛고 이쁘다. 좋아요. 즐거운 하루. 오늘도 가든 투어를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가면은 아 괜찮지. 오후에 내려와서 물을 줘야 되나. 따뜻할 때. 지금은 물도 차가우니까 감기 걸릴까 봐안 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드니 오즈 가든이에요. 바이.